족구 열기로 뜨거워지고 있는 경남 사천. 이제 반점을 찍을 때가 됐습니다. 삼천포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10회 대한체육회장배 시도대항 전국족구대회.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원석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김경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전국족구대회 그 마지막입니다. 남자체전부 결승전 이천시민족구단과 LG디오스의 맞대결입니다. 이천시민족구단 팀이 좀 손쉽게 4강전에서 승리를 가져갔고요. 또 이에 반면에서 LG디오스 팀은 생거진천 런팀과 정말 박빙의 승부를 다투면서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네. 많은 팬분들의 주목이 함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승전 경기에 나서는 양팀 선수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LG디오스의 공격수 허남현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터 박경범 선수, 좌수비로 나서고 있는 정백은 선수, 우수비의 김경환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LG디오스를 이끌고 있는 감독 성락신 감독입니다. 이제 LG디오스를 결승전에서 상대하게 될 이천시민족구단 공격수 서영민 선수입니다. 세터 이현규 선수, 좌수비로 나서는 이동열 선수, 우수비의 이효광, 그리고 이천시민족구단의 캡틴 좌수비 이준석 선수입니다. 공격수 김태진 선수까지 소개가 됐습니다. 이천시민족구단을 이끌고 있는 김종일 감독까지 이렇게 모두 소개가 됐습니다. 자, 어제 예선 경기에서는 이천시민족구단 팀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지금 좀 자신감 넘치는 그 표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결승은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패기의 이천시민, 또 관록의 LG디오스, 어느 쪽이 조금 더 우세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좀 집중해서 봐줘야 될 부분이, 일단은 서영민 공격수는 B코스의 공격을 좀 즐겨하고요. 네. 또 허남현 선수는 A코스의 공격을 즐겨하기 때문에 양팀 과연 가장 자신 있는 공격을 완벽하게 세트 플레이로 잘 진행하는 팀이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영민 강하게 B코스를 뚫었습니다. 오늘 서영민은 B코스입니다. 네. 계속해서 B코스로 부산 1등가를 흔들고 있는데, 좋아요. 허남현 역시 A코스인데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허남현의 A코스, 완벽한 비거리를 이용한 A코스의 찍어차기 공격, 왜 LG디오스가 최전부의 최강팀인지를 보여주는, 이천시민족구단이 이길 것이다 라는 의견과 LG디오스가 이길 것이다 라는 의견이 정말 반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최고의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네. 또 양팀 조직력이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기본적인 실수, 네. 공격, 범실, 리시브 부분에서 양팀의 승패가 좀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가장 잘하는 두 팀이 맞붙었습니다. 제10회 대한체육회장배 시도대항 전국족구대회, 이제 그 마지막 경기가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G디오스의 서브부터 결승전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현규, 서영빈의 B코스 공격. 자, 경기 시작부터 서영민 선수가 B코스를 공략했습니다. 그렇죠. 경기 전에도 서영민 선수는 B코스를 주로 공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경기 첫 포인트부터 허남현 선수의 왼쪽 편인 B코스를 강하게 찍어 누르면서 첫 득점을 깔끔하게 가져갔습니다. 허남현 선수는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서영민 선수는 오히려 B쪽, 그러니까 허남현 선수의 반대쪽을 공략했습니다. 지금도 길게 서브가 들어갔고요. 허남현 강하게 A코스. 이효광이 받아냈습니다. 아, 이준석 후이토스 좋았어요. 자, 서영민 연타 공격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이천시민족구단 경기 초반부터 완벽한 조직력과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서영민 선수가 지금 발날 역회전 공격을 이용해서 네트 앞에 짧게 떨구면서 좋은 득점을 가져갔습니다. 선수들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빈 공간을 노려봤던 서영민 선수, 경기 시작과 동시에 두 점을 선취하고 있습니다. 허남현 선수의 공격이 라인 멀리 벗어났습니다. 경기 초반에 제가 범실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LG 디오스에서 허남현 선수 지금 발등으로 강하게 밀어차봤는데 이게 범실이 되었어요. 너무 높게 맞았을까요? 허남현 선수 끝까지 임팩트하는 순간까지 집중을 해줘야 합니다. 이번에 서브가 일단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서브 범실 한 차례가 나오면서 LG 디오스가 결승전 경기 첫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실수 한 차례씩을 주고받으면서 한 점을 교환했습니다. 점수 3-1. 이번에 빅코스 공격. 정백은 선수가 머리로 받았고요. 이준석이 몸을 날리면서 수비합니다. 서영민 A코스 라인 벗어납니다. 자, 허남현 선수는 경기 전에 A코스 이호광 선수를 많이 공략을 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과연 그 공략 선언대로 A코스를 정확하게 노릴 수 있을지. 일단 밟아놨는데요. 공격 작업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서영민 선수가 경기 초반에 강공과 연타를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네, 좋은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남현 선수가 한번 밟아보려 했습니다만 제대로 튀어오르지 않았습니다. 4-2 두 점차. A코스였는데요. 일단 이효광의 수비. 서영민 발날 공격. 뒤쪽에서 정백은. 허남현 A코스. 양팀 선수들 날카로운 공격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일단 서영민이 그대로 넘겨줍니다. 자, 다시 한번 A코스 준비해야죠. 박경범 A코스 비거리. 자, 일단 머리 닿았습니다. 안쪽까지 살릴 수 있을까요? 2012 자, 자 넘어왔어요. 2012 최고의 수비가 나왔습니다. 자, 이걸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허남현. 이번엔 A코스. 이번엔 공격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허남현 선수 A코스를 공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전에 A코스 공격은 2012 족구다 해서 굉장한 호수비가 나왔거든요. 네, 먼저 이 수비 넘어지면서까지 머리로 받아냈습니다. 자, 이것을 서영민이 3단 처리를 하였어요. 네, 힘들긴 했지만 일단 살려놓아봤고 하지만 허남현 선수가 두 번째 공격에서는 정말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지었습니다. 네, 상대의 강한 공격 두 차례에 좀 전열을 다시 가다듬어야 될 2012 족구단 다시 파이팅을 외치면서 코트로 돌아왔습니다. 발날 서브 네트 앞쪽 서영민 연타 공격인데 네트를 넘지 못했습니다. 너무 네트 앞에 짧게 떨구려고 하였어요. LG 디오스가 2012 족구단의 석점의 리드를 곧바로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연타 공격. 굉장히 꾀돌이 같은 공격을 보여주었죠. 서영민 네, 선수 A코스 모션에서 순간적으로 공을 비껴차면서 허남현 선수 앞에 짧게 떨굽니다. 모두가 A쪽으로 가고 있을 때 공은 홀로 C코스 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최대한 수비수들은 공격수가 임팩트하는 순간까지 먼저 움직이지 말고 지키고 기다리고 있는 수비가 더 안정적인 수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서영민 선수의 서브였는데요. 서영민 선수가 경기 초반에 좀 범실이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이 긴장감을 어느 팀이 더 빨리 떨쳐내느냐 그 부분 정말 중요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결승전 경기답게 양 팀 팽팽하게 점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강하게 A 공격. 정백은의 수비. 연타성이었는데요. 아, 자, 몸을 날리면서 살려냈어요. 이영규 호수비입니다. 이번에는 연타 공격. 허남현이 살렸습니다. 다시 앞쪽 A코스 길게 하지만 그대로 넘어갑니다. 허남현 선수의 주특기죠. A코스 강하게 찍어차면서 A보드를 훌쩍 넘기는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허남현 선수의 예고대로 A코스에 수비하고 있는 이효광 선수가 정말 먼 거리 또 열심히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리시브와 또 예측력이 좋기 때문에 네, 허남현 선수의 공격을 잘 받아내고 있는데 방금처럼 비거리가 큰 A보드로 넘기는 공격을 한다면 이효광 선수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A보드 뒤쪽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이번 경기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거리 공략을 한다면 허남현 선수도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라인 바깥쪽에 LG 디오스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서브 공격 살짝 앞쪽에 떨어졌고요. 서영민 역시 연타. 허남현 또 한 번 A쪽입니다. 그대로 크게 벗어납니다. LG 디오스 팀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서브 리시브가 네트에 최대한 가깝게 붙죠. 네. 그 서브 리시브를 박경범 세터가 A코스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한 세팅을 해주고 있어요. 점수 8-5 이제 석점을 달아나고 있는 LG 디오스입니다. 자, 2010년도 A코스 가야죠. 아, 지금은
토스가 바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A코스인데요. 또 한 번 이번에는 반응을 해봤습니다만 코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허남현 선수가 자신감을 얻었고요. 본인이 가장 자신 있어하는 A코스 찍어차기 공격을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민 족구단 선수들이 뭉쳐서 또 한 번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시 LG 디오스 박경범 선수의 서브부터 경기 출발합니다. 그렇죠. 리시브 좋았죠. 잘 받았고 이현규, 서영빈 A코스 잘 찼어요. 네트 맞고 넘어가는 공을 머리로 받아냈습니다. 허남현 B코스 다시 이현규, 이번엔 가운데 공격. 허남현 선수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허남현과 박경범 예측을 잘하고 지금 엔드라인 쪽으로 이 발라 연타 공격을 대비를 잘했거든요. 네. 서로 밀었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기 때문에 족구 경기에서는 서로 최대한 말을 많이 하면서 먼저 콜플레이가 돼야 합니다. 네. 자, 이천시민 족구단은 고비를 넘겼어요. 네. 김경환의 머리 그리고 허남현의 공격 뒤쪽 A보드 맞고 굴절됩니다. 허남현 영리합니다. 지금은 이영규 세터가 엔드라인 쪽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 일부러 이영규 선수 몸 쪽으로 공격을 가볍게 안쪽으로 했어요. 네. 이영규 선수가 미처 피할 수가 없었죠. 굉장한 서로 전략 싸움이 펼쳐지고 있고요. 양팀 수싸움이 정말 치열합니다. 힘과 기술을 모두 겸비한 양팀입니다. 서영빈 멀리 공격. 하지만 라인까지 벗어났습니다. 자, 서영빈 선수가 아무래도 본인의 공격이 잘 성공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격차를 계속해서 벌려가고 있는 LGD였습니다. 네트 앞쪽 강하게 찍었는데요. 첫 바운드가 자신의 진영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천시민 족구단 1세트에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죠. 지금 서브 네. 리시브도 흔들렸고요. 서영빈 선수가 본인의 코트에 꽂아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더블 스코어가 되었는데 이천시민 족구단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그렇죠. 공격 B코스 이번에는 정백은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박경범이 그대로 밀었습니다.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는 이천시민. 네트 앞쪽 연타 공격이 네트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천시민 족구단의 2세트가 또 있기 때문에 더 포기하지 말고 경기의 분위기를 끌어올려줘야 그렇죠. 합니다. 1세트를 비록 내준다 하더라도 따라가면서 내주는 것과 그대로 내주는 건 좀 분위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허남현 선수가 또 한 번 깊은 쪽 A 공략을 하면서 13득점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천시민 족구단이 또 교체를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천시민 족구단의 공격수 서영민 선수와 우수비 이호광 선수가 아웃이 되고 김태진 선수와 이동열 우수비가 투입이 될 것 같아요. 네. 공격수와 우수비 선수들을 교체해준 이천시민 족구단입니다. 13대 7, 6점 차. 뛰어들어온 김태진 선수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A코스. 이효광 선수가 빠진 자리를 또 한 번 노려봤습니다. 허남현 선수가 정말 이천시민 족구단의 수비수들의 움직임을 다 지켜보면서 시간차 공격으로 A코스의 득점을 가져가네요. 네. 서브가 이번엔 크게 벗어났습니다.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정백은 선수가 강하게 안축으로 밀어차는 서브를 넣어보았죠. 하지만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될 테고요. 이준석 선수의 서브. 허남현 또 한 번 A코스였는데요. 이번에는 연타성으로 가면서 수비가 됐습니다. 네트 앞쪽 김태진. 허남현 연타. 이현규가 그대로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길게 김태진 넘어차기 박경범의 수비. 네트를 살짝 맞고 넘어간 공 일단 머리에 맞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좋아요. 이현규. 아, 토스가 그대로 넘어왔어요. 김태진 강하게 김경환 선수가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연타 공격이었는데요. 지금은 네트에 걸렸습니다. 좋습니다. 2010 민족 구단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수비를 보여주면서 허남현 선수의 범실을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14대 9의 점수에서 다시 한번 이준석 선수의 서브로 경기 출발합니다. 연타성인데요. 이준석이 앞으로 달려 나오면서 처리합니다. 빨라요, 이준석. 김태지. 에이코스. 이현규 선수가 일단 머리로 살렸습니다. 네트 앞쪽 그대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LG 디오스의 범실입니다. 자, LG 디오스 아직 1세트 승리한 게 아니거든요. 네. 너무 지금 방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2010민 족구단의 또 분위기를 올려주면은 2세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석점 연속해서 범실로 점수를 내주고 있습니다. 14대 10 에이코스. 이동근의 수비. 자, 모였는데요. 이렇게 애매하게 처리가 되면서 LG 디오스가 1세트 먼저 15점에 도착했습니다. 자, 마지막 에이코스 허남현 선수의 강력한 공격으로 1세트를 마무리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1세트 스코어 15대 10으로 LG 디오스가 1세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제10회 대한체육회장배 시도대항 전국 족구대회 남자 체전부 결승전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서영민 선수와 이효광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양 팀의 결승전 2세트 경기 이효광 선수의 서브부터 시작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이효광 선수의 서브가 범실로 기록됐습니다. 자, 서브를 넣을 때는 자신 있는 스윙을 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자신 있는 스윙을 했을 때 범실이 더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자신 있는 임팩트를 강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김경환 선수의 서브. 서영빈 B코스 공략이었는데요. 허남현의 발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네트 앞쪽에서 A코스. 이준석이 띄워줬고 다시 허남현, 서영빈. 이번엔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자, 허남현 선수가 서영빈 선수 코스 쪽으로 안쪽으로 잘 밀어찼어요. 이게 서영빈 선수의 수비 범실이 되면서 네, 2세트 LG 디오스가 두 점을 또 먼저 출발합니다. 서영빈 선수의 공격이었는데 이번엔 엔드라인을 넘어갔습니다. 자, 서영민 선수가 2세트에 이어서 2세트에도 지금 또 범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범실을 줄여야 합니다. 사실 아, 1세트에서 LG 디오스가 역전 그리고 격차를 빠르게 벌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시작이 범실이었습니다. 그렇죠. 상대의 범실 덕분에 격차를 벌릴 수 있었던 LG 디오스. 지금 현재 2세트 역시 3대 0으로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이번엔 허남현 선수의 범실. 지금 허남현 선수의 범실이 나오긴 하였지만 2010민 족구단에서 서영민 선수 더 깊은 각이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네. B코스 발등 밀어차기 공격을 주로 하고 있는데 각 깊은 A코스 공격을 섞어주면서 LG 디오스의 수비 라인을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다양하게 공격을 가져가야 할 서영민 선수. 이번에 허남현 선수의 강한 공격인데요. A보드를 훌쩍 넘어갑니다. 허남현 선수 정말 예술적인 A코스 찍어차기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예술 점수. 자, 저는 100점 주고 싶네요. 토스부터 공격 마무리까지 정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점수 4대 1. 서영민 역시 A코스인데요. 이 공격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A코스를 공략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A코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LG 디오스의 우수빈 김경환 선수가 A코스 수비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수비 대비를 하게 될 때 C코스의 공격이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010민족구단의 이번 결승전 경기에서 첫 번째 A코스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허남현 A코스 공략. 하지만 라인 바깥에 일단 깃발이 들어갔지만 경기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A코스. 하면 서영빈. 자, 좋아요. 가운데 모두 바쁘게 움직입니다.
A코스 대비해야겠죠. A코스 A보드 앞에서 받았습니다. 유광이 자리를 잘 지켰고요. 가운데 공격 네트에 걸리면서 서영민 선수의 득점 성공입니다. 좋습니다. 2012족 구단 서영민 공격수 마지막 득점을 발라 연타로 가져가면서 2012족 구단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 4-3 한 점 차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박경범, 허남현 A코스, 이현규가 몸으로 수비합니다. 강한 공격이었는데요. 이번엔 이효광의 수비. 앞쪽 서영빈 A코스! 자, 살려냈어요. 넘어왔습니다. 김경환의 멋진 호수비가 나왔습니다. 다시 C코스 허남현의 수비. 분위기가 끌어올라오고 있는 LG디오스 그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번 포인트 김경환 선수의 최고의 호수비. 서영빈 선수의 A코스 공략이 성공하나 싶었는데 마지막 끝까지 따라가서 수비했습니다. 최전부 랭킹 1위 팀답게 훌륭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영빈 강하게 또 한 번 김경환. 김경환 허남현 살짝 네트 맞았는데요. 첫 리시브가 옆으로 튀었습니다. 김경환이 LG 디오스의 영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호수비를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는 김경환 선수였는데요. 또 이런 호수비에 이어서 허남현 선수가 또 득점을 잘 올려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최강 공격수의 품격입니다. 정말 최전부 랭킹 1위 팀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디오스. 허남현 날카롭고요. 강력합니다. 연타석 공격! 서영빈이 영리하게 득점합니다. 정말 부드럽죠. 연타 기술 네트 앞에 짧게 떨구면서 미세한 감각을 통하지 않으면은 이런 발날 네트 앞에 짧게 놓는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현규의 서브. A코스인데요. 이효광. 이효광이 미리 가 있어요. 네. 다시 서영빈. 이번에도 강한 공격. 김경원의 수비였습니다. 허남현 A코스 공략합니다. 서영빈 강하게 공격. 자, 비거리 좋았어요. 조금은 어렵게 상대 진영으로 볼을 보냈던 LG도스입니다. 다시 허남현 선수들이 겹치는데요. 서영민 연타. 허남현 B코스 강하게. 하지만 이준석. 다시 서영민인데요. 허남현 쪽. 이렇게 공격이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이준석의 호수비에 이은 서영민 선수의 B코스 허남현을 노리는 공격 깔끔했습니다. LG 디오스에서는 다들 A코스 공격을 예상을 했지만 비껴차기로써 좋은 득점을 가져갔습니다. 여전히 두 점 차입니다. 허남현 A코스인데요. A보드 넘어서 벽을 맞고 떨어집니다. 자, 지금은 비거리가 거의 관중석까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공격이 나왔습니다. 네. 이현규, 서영빈 A코스. 하지만 라인을 크게 벗어납니다. 자, 이 범실은 커요. LG 디오스의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2012족구단에서는 이번 포인트를 꼭 가져갔어야 했는데 네. 또 서영빈 선수의 임팩트 미스가 나오면서 범실이 되었습니다. 격차가 여기서 또 벌어진다면 2세트도 좀 힘들어질 수 있는 2012족구단인데요. A코스 강하게. 이번엔 허남현 선수가 상대를 공략했던 것처럼 서영민 선수 역시 A 각 깊은 코스로 공략을 했습니다. 점수 9-6. 하지만 반격을 허남현 선수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저는 오늘 허남현 선수 A코스를 지배하고 있고 완벽한 A코스의 공격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경기장의 특성 또한 잘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10점에 먼저 도착한 LG 디오스입니다.
이번에는 김경환의 수비. 김경환의 호수비가 좋습니다. 허나면 서영빈 A코스인데요. 크게 갑니다. 그리고 김경환의 발을 벗어납니다. 그렇죠. 서영빈도 강력합니다. A코스. 10대 7 석점 차의 승부. 이천 시민에서는 다시 한번 리시브가 LG디우스에 붙게 되면 A코스 수비 대비를 해줘야 하고, 이용규 선수는 허남현 선수의 발날 엔드랑 연타 수비 대비를 해줘야 합니다. 허남현 다시 한번 A코스. 그렇죠. 이번엔 이현규의 수비였는데,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남현 선수가 A코스 공격을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안축을 이용한 AC코스 연타를 놓게 됩니다. 네. 허남현의 서브 이준석 선수가 받았습니다. 서영민 강하게 A코스, 김경환의 머리에 맞고 굴절됐습니다. 좋습니다. 서영민 선수. 자, 허남현 선수가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박경범 세터에게 지금 요청을 하였죠. 자, 어떤 토스를 해줄지. 11대 8 석점차. 허남현 또 한 번 A코스인데요. A보드 앞에서 수비했습니다. 아, 좋아요. 서영빈, 김경환, 정백은이 뛰었습니다. 다시 허나면 C코스. 이준석이 버티고 서영빈의 공격 B코스. 서영빈의 발에 맞고 뒤로 흘러갑니다. 자, 서영빈 선수 아쉬워요. 뒤에 이준석 선수가 지키고 있었는데, 네, 먼저 터치가 돼버렸어요. 12대 8입니다. 네트 앞쪽 A코스 공격 성공. 아, 지금 정말 각 깊은 A코스의 공격이 나왔어요. 네. 자, 직각으로 꺾죠. 정말 잘 꺾었네요. 깊은 각이 나왔습니다. 자, 이천 시민 족구단. 호수비 하나만 나오면 분위기가 다시 넘어올 수 있어요. 네. 여전히 LG 디오스가 석점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허나면 또 한 번 A코스인데요. 자, 됐습니다. 이현규가 살렸습니다. 야, B코스 공격. 좋습니다, 서영민 선수. 자, 2010년 족구단 바로 이거예요. 호수비 이후에 이런 비각 넘어차기 공격이 나오게 되면 금방 분위기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몸을 회전을 하면서 넘어차기로 빅코스를 공략을 했죠. 네. 에이코스죠. 에이코스 들어갑니다. 자, 이천시민 욕구단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피거리를 이용한 에이코스 공격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능력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13대 10 LG 디오스의 우승까지 단 두 점 남았습니다. 네트 앞쪽에서 그대로 넘어갔어요. 아, 아쉬운 토스 범실이 나왔고요. 허나면 또 한 번 A를 노리는데요. 일단 수비합니다. 다시 서영빈. 정백은의 토스, 그리고 허나면의 A 공격. 김종일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방금 전 타이밍에 허나면 선수의 A 코스 공격 네트 오바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한 점입니다. 지금 이 점수가 LG 디오스의 득점으로 인정이 되면은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천 시민 족구단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이 점수를 이천 시민이 가져가게 된다면은 추격을 할 수 있는 또 여지가 남아 있거든요. 네트 앞쪽에서 허나면 선수의 발이 넘었느냐 혹은 넘지 않았느냐. 오버넷입니다. 자, 오버넷이 되었어요. 허남현 선수의 A코스 공격이 오버넷이 되면서 이천 시민 족구단이 추격의 점수를 가져갑니다. 일단 매치 포인트를 한 차례 막아 세운 이천 시민 족구단. 13대 11. 다시 한번 A코스 이효광 머리. 허남현 선수의 A코스 찍어차는 공격은 다른 공격수에 비해서 타점이 높습니다. 네. 타점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만큼 더 찍어 누르는 힘이 강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한 비거리가 나오면서
A보드를 훌쩍 넘기는 A코스의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치 포인트가 완성됐습니다. LG 디오스 우승까지 단 한 점 남았습니다. 서영빈 공격 성공. 이대로 경기를 끝낼 수 없다는 서영빈 선수. 서영빈 선수가 정배구 선수를 뚫어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각의 공격을 많이 시도했는데 지금은 센터 쪽으로 정배구 선수 왼쪽으로 득점을 잘 올렸습니다. 이천시민족구단 서영빈 선수의 서브. 김경환의 머리. 호남현의 A코스 공략. 하지만 범실입니다. 지금 본인의 코트에 꽂아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매치 포인트. 여기서 경기를 끝내느냐 혹은 듀스까지 가느냐. 하나면 아, 그대로 넘어왔어요. 이현규 만들어가는 이천시민족구단. 하지만 이렇게 범실이 나오면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서영빈 선수의 이 마지막 회심의 한 방이 또 한 번 네트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시도대항 전국족구대회 우승팀은 LG 디오스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만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경성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김원석이었습니다.